내 새끼 와 먹어라. 잘가 그래 이사라. 아무들은 아무 할 말이 없지. 나자 이런 아들을 잃은 박정기 아버지께서는 이리도 착한 종철이를 앗사간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맞서 민주화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구두발로 경찰서장실 문을 박살내기도 했습니다. 미치도록 종철이가 보고 싶을 땐 뒤돌아서서 혼자서 피눈물을 삼키셨습니다. 아버님, 막내의 고셔동교 막내가 버락하던교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이제 좀 쉬시라고 그리 말하던교 막내 보니까 좋은가요?